재무제표는 원더 리조트가 좋은데 손실을 보는 에셋플러스에 왜더 희망을 걸게 될까? 나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. 원더 리조트와 에셋플러스의 재무제표는 나에게 개운치 않은 의문을 계속 남겨주었습니다.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네 가지 이익 예치를 깨달았습니다. 첫째, 지속성. 둘째, 변동성. 셋째, 확장 가능성. 넷째, 예측 가능성. 나는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항상 불안했습니다. 원더 리조트의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까? 중국인들 때문에 리조트 사업이 잘 된다 하니 눈만 뜨면 새로운 리조트가 계속 늘어났습니다.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데다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예약 취소가 잦은 등 곤혹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. 태풍이 불면 비행기가 못 뜨니 그날은 공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. 사업을 확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. 원더 리조트는 방이 140개인데 객실의 객단가를 곱하면 최대 매출이 나옵니다. 140개의 객실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. 확장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. 언제까지 이익이 날지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. 게다가 변동성이 많았습니다. 여행사들이 발을 빼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언제 여행사들이 방향을 바꿀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정치적인 문제도 변동 속에 한 몫을 했습니다. 중국과 일본 여행객은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. 반면 자산 운용사는 리조트와 달랐습니다.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공모 수탁고가 쌓이면 이익은 지속 가능하고 변동성도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. 더 힘을 내서 할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었습니다. 우리 리치 투게더 펀드가 지금은 작지만 한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액티브 펀드로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멋진 상상이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. 나는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. 첫째,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이익보다는 그 이면에 내포된 이익의 질을 봐야 한다. 둘째, 그 이익의 질은 지속성, 변동성, 확장 가능성, 예측 가능성인데 그 중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. 셋째, 이익의 질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결정된다. 넷째, 리더가 갖고 있는 통찰력과 추진력, 그리고 성취욕이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내게 한다. 나는 리조트와 자산 운용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진짜 견고한 사업은 적자가 나도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재무제표가 만들어내는 불안한 이익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주는 편안한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.